안녕하세요. 패틀릭TV의 리즈입니다. 이번 주도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염색약 보여드릴 건데요. 지난주에 그냥 보라색 보여드렸고, 오늘은 찐보라 요거 보여드릴게요. 늘 똑같이 항상 비닐장갑 착용하시고요. 손에 묻으면 이거 진짜 잘 안 지워져요. 그리고 염색약을 좀 충분히, 이 염색약 양을 좀 충분히 해주셔야 염색이 좀 진하게 나와요. 안 그러면은 시간이 좀 오래 두더라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. 아끼지 마시고 염색을 할 때는 충분한 양을 써주세요. 지난주 이거 확실히 그냥 바르는 것만 봐도 지난주 보라색하고는 좀 그 색보다는 훨씬 진한 게 느껴지시죠? 이 보라색은 여름에는 조금 답답한 감이 들잖아요. 그래서 보통은 가을이나 겨울 좀 약간 날씨가 좀 쌀쌀했을 때 하면 이쁘더라고요. 여름에 하긴 조금 답답하고요. 충분히 바른 다음에 마찬가지로 20분 있다가 헹굴게요. 20분이 지난 뒤에 오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로 잘 헹궈주세요. 이제 털을 말려줄 거예요. 색깔 차이가 확실히 나긴 나네요. 비비 일로 와봐. 이거 귀 해봐. 귀여워. 보라색도 괜찮은 것 같죠? 요거는 좀 날씨 좀 쌀쌀해지면 요거 하면 이쁠 것 같아요. 약간 파스텔 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보라색 하시면 되고요. 좀 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차피 나중에 염색하고 몇 달 지나면은 물 금방 빠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하실 거면 찐보라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쁜데요? 그럼 이상 패톨릭TV의 리즈였습니다. 안녕.